또 제1회 이천시 의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천시 파크골프협회 사무국장 정재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에 앞서 본 대회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시는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하실 정영호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파크골프협회 부회장 정영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회식에 앞서 본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 김하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 시민의 살림을 맡으신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 박명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노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 임진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의회 박준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협회 임재용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의회 김재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의 이천시 지회 원종성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태중 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파골프 협회 회장 박정욱입니다. 존경하는 파골프 회원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고요, 참석하신 이저희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내 귀빈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1회 이천시의회 의장의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해주신 김하식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천시 체육회 의장님과 경기도 파크골프협회 임재용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오복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700여 회원 여러분, 또 11개 그룹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제1회 의장배를 시작한 후에 이천시 파크골프협회는 날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회를 참석하여 상위권에 들고 있는 선수들이 여럿입니다. 오늘 제1회 이천시 의장배를 하고 나면 더욱 성장세를 거듭하여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1회 이천시 의장배를 유치해 주신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귀빈 또 회원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형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제1회 이천시 의장된 파크골프 대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박정옥 회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일부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대한노인회 원종성 회장님과 경기도 임재홍 회장님 그리고 지난 독성화 햇살의 복성화 축제에 많은 고생을 해주신 유재홍 조합장님과 송요한 조합장님 참석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넓은 잔디밭에서 우리 옆을 보면 청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대한파크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수가 2020년도에는 한 4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12만 명 그리고 현재는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파크골프를 왜 하게 됐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의장대 대회를 한 19개 종목을 가지고 19개 종목을 각 시군에서 한 20군데 의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의회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할까 생각하다가 장원의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고 이천에도 고가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파크골프 대회를 한번 치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박정욱 회장님과 임원들과 의논해서 또는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과 조율해서 그러한 자리를 오늘의 제1회 대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리라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 모가의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그 이후에 전국 대회를 또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송보경 전 의원님과 그 김용재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오신 것 같아. 많이 오셨어요? 예. 저기 그 오늘 우리가 제1회 의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그 우리 의회는 운동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들하고 우리 그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파크골프를 1회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시고요. 저 밑에 보면은 그 우리가 봄에는 유채꽃 지금은 코스모스길을 잘 조성을 해놨어요. 청미천변에 저 밑에. 근데 이게 지난번에 복숭아 축제 할 때 잘 폈으면은 상당히 홍보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거기 정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파크 골프 하시고 다 하신 분들 또 하고 나서 저 밑에 정원에 가서 데이트도 좀 하시고 이렇게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가의 그 농업 테마파크에서 쌀 축제가 열려요. 다 아시겠지만은 쌀 축제 열리면 가셔서 2,000원짜리 비빔밥도 드시고
또 그 오색떡도 드시고 재밌는 것도 많이 구경하시고 요 끝나면은 그 27일부터 29일까지 또 인삼축제가 열려요. 그래서 인삼축제도 여러분들 그 가서 보시고 싸게 인삼 많이 사셔서 건강한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파크골프가 더 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에 이게 매력에 좀 푹 빠져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스탠드 휴가입니다. 나이스 샷! 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포즈 좀 찍어주시고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자, 다이소 시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호 회장님. 임경호 회장님. 자, 다시 한번 포즈 찍으시고. 자, 시타.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자, 파크골프 화이팅. 네, 점심 식사는 1시까지. 야, 오늘 이렇게 제1회 2010 의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에서 이 의장배 대회가 다른 시군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2010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이제 처음 파크골프 대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운동에 체력에 대한 관심 갖고 2010회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좀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파크골프 협회장께서 이렇게 박종호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0 의회 또 2010시에서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